초구를 해결하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보편적인 뒤돌려치기와 앞돌리기로 거의 구분되어 있었는데 네. 노란공을 일적구로 한 뒤돌려치기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구두롱 선수는 파란공을 일적구로 해서 또 똑같은 뒤돌려치기를 길게 구사를 합니다. 각도를 길게 뽑아주면 자연스럽게 득점을 할 수 있고요. 자. 상이 한 바퀴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네.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키스 때문에 또 더 좋아졌어요. 이 3호구의 초구 배치는 이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공략 방법이 또 다채로워요. 네. PBA 초구만 연습을 다 해도 동호인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PBA 초구 뭐 정복법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김근호 해설위원 한번 강의 한번 해주시죠. 아, 제가 감히. 자, 옆돌리기로. 옆돌리기 넉넉한 각도로 보내줬고요. 좋습니다. 5 쿠션 득점.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포지션을 또 만들어내죠. 구두롱 선수의 저런 또 포지셔닝 능력은 뭐 세계 최고죠. 자, 각도가 좀 편한 뒤돌려치기를 뒤로 하고 옆돌리기를 가는 것 역시도 포지션을 노리기 위함이에요. 네. 자, 파란볼 두께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시죠. 네. 얇은 두께에서 일목적구를 센터 쪽에 올려놓고 내공도 그 근처로 보내놓는 네. 공 3개를 센터 쪽에 몰아놓으면 어떤 배치는 7개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3뱅크 형태로 보였습니다. 자, 옆돌리기 노란볼을 아주 얇게 쳐서 지금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구두롱 선수가 3뱅크 초이스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횡단을 갈 수도 있어요. 옆돌리기 끌어가나요? 점을 좀 낮췄네요. 그렇죠? 옆돌리기로 네. 끌어서 가겠다는 얘기죠? 옆돌리기를 끌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훈련이... 파란볼은 넘어갑니다. 네. 네. 아까 표정이 원하는 어떤 포지션 플레이가 안 됐던 것 같죠? 네.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는 된 거예요. 네네. 센터에 다 몰아는 넣었지만 형태가 잘못 쓴 거죠? 그렇죠. 네. 옆돌리기 내진 뒤돌려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네. 다른 배치가 쓰니까 저런 공은 원래 3뱅크 엄청 잘 치는데. 아, 그렇습니다. 구두롱이 득점을 못하면서 또 쉽게 배치를 줬습니다. 커스터스 당점을 좀 줄여준 네 뒤돌려치기죠. 직접 네 보는 거죠. 길게 뽑아내기에는 각도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넘어갔는데요. 방금 전에 조금 까다로운 뒤돌려치기를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 지금 배치는 오히려 좀 더 쉬웠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두께가 좀 잘못 맞았어요. 회전도 좀 많게 느껴지고요. 뱅킹은 오른손으로 하고 자 플레이는 왼손으로 하고 있는 카시드 코스타스. 자 그러면서 한지승 선수 뒤돌리기. 자 직접 볼지 길게 칠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데. 네. 자 이거는. 네 일반적으로 직접 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깔끔하게 득점했죠. 4대1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여도 속도감을 이용하면 옆돌리기를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만 노란 공이 원쿠션 이후에 솟구쳐 올라가는 각도가 눈에 거슬립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또 좀 신경 쓰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신경 쓰일 수 있죠. 지금 각도가 속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각도인가 봐요. 상단캠으로 봤을 때는 속도를 이용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기울기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한진 선수가 고민하는 걸 보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옆돌리기를 선택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대회전을 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회전력을 조금 덜 주고 뒤쪽 긴 공간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 길게 크게 돌렸는데요. 네. 자, 짧아질 것 같아요. 짧을 것 같네요. 네. 한 점을 추구하는데 그쳤습니다. 초반 기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지금 뭐 카시더 코스타스 쿠드롱을 중심으로 한지승 신정주가 조합을 이뤄서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쿠드롱 선수가 3세트 나와서 1, 2세트를 내줬지만 3세트 때 흐름을 끊고 또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 또 그 흐름을 이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던 4라운드 경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신정주. 아, 지금 아, 이거를 단단장으로 네, 네. 좋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신정주. 아, 지금 공격은 정말 무언의 자신감인데요. 와. 와. 정말 멋진 샷이 초반부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안 맞을 때 보면은 그죠. 안 맞는 경우에서도 생기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 그렇죠. 잘 오진 듯 정확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길게 보는 상황인데요. 각도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네. 수단의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뭐 1세트는 쿠드롱과 카시드 코스타스가 끌고 신정주 한지승이 밀고 약간 이런 양상을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하나카드 원큐페이는 신정주가 약간 좀 끌고 갈 양상,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초반 분위기예요. 네. 자, 익스텐션을 착용을 했다는 건 파랑공을 뒤돌려치기를 치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조금은 타격감을 가해줘야 되거든요. 편하게 얇게 치기에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익스텐션을 끼면은 아무래도 그 디플렉션 현상이죠. 스쿼트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네.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자, 네, 길게 좋아요. 뽑아냅니다.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4대4 동점을 만드는 신정주. 오늘 하나카드 원큐페이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자, 그리고 신정주 선수의 대회전일 것 같은데요. 파랑공 위치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앞돌리기 대회전. 자, 넉넉하게 보내놨는데요. 네. 이 공이 돌아서 득점이 됩니다. 네. 아, 신동주 선수 5점 득점, 지금 득점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4점의 득점 내용이 너무 좋네요. 득점 낮춰서 지금 와 자신감 있게 시도를 했는데요. 네. 와, 회전 살아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배치가 자연스럽게 섰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죠. 네, 직접 보는 거죠. 자, 먼저 돌아 나옵니다. 괜찮아요. 공 얇게 맞고 내려오면 네. 또 한 번의 포지션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신정주. 초반에 지금 이 쿠드롱 한지승이 이제 4득점 기록하면서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신정주 선수가 역전을 해냈고 6대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얇은 두께로 정확했습니다. 네. 그리고 옆돌리기. 네. 옆돌리기도 다음 배치를 생각해낼 수 있는 배치가 섰어요. 네. 일목적고 자연스럽게 코너로 돌려놓고. 자, 지금 일목적 컨트롤 좋았고요. 네. 6점. 뭔가 떨어져 있는 걸 신현 선수가 발견을 해서 심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신정주 선수 지금 초반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집중력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자신감도 넘쳐 있어요. 자, 다음 배치는 일단은 얇은 두께에서 당점을 낮추고 뽑아내면은 충분히 각도 만들 수 있는데 파란 공에 타이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게 짧. 자, 여기서 각도 리버스 핸드 걸려줘야죠.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완벽한 포지션. 네. 점을 낮춰서
잘 뽑아냈죠. 네. 아, 그리고 또 이게 리버스 핸드로 맞으면서 더 좋게 섰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한번 뒤돌리기. 자, 회전력을 좀 줄인 상태로 득점이 되고 노랑 아 팔 흰 공도 잘 돌아갑니다. 네. 오. 자, 지금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은 신정주 선수의 가족분들 아닐까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회전 내진 비켜치기 짧게를 보낼 수 있는데 대회전 선택을 합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일목적고 처리를 좀 잘해줘야겠죠. 일목적고의 진로가 네, 일단 처리 완벽하게 해줬어요. 두껍게. 네. 자, 이게 짧게 떨어지면서 또 득점이 되겠죠? 네, 좋아요. 와, 그럼 좋습니다. 오. 근데 다음 배치 다음 배치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뒤돌려치기 길게예요. 어, 9득점 기록하면서 세트 포인트에 한 점 남아 있습니다. 신청주. 네. 자, 대신에 뒤돌려치기 길게를 노렸을 때 흰 공의 진행이 조금 거슬리거든요. 흰 공이 장장으로 움직이면서 파란 공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 뒤돌리기로 갑니다. 자, 오, 자, 이거 잘 컨트롤했어요. 이 공. 여기서 득점을 득점이 되나요? 만들어냅니다. 됐습니다. 신정주. 와. 10점 아이러니에요. 네.